천천히 하는 게 포인트다. 너무 오랜만이고 제가 요즘 다시 중국 음식을 막 먹기 시작했더니 얼굴이 더 동그래졌어요. 제가 업무에 복귀를 하다 보니 한국에 있을 때도 격리를 할 때보다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댓글에 제가 일일이 대답을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응원 댓글, 뭐, 아니면 질문 댓글, 뭐, 악플이든 선플이든 전 너무 다 감사하고 일일이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려요. 네. 제가 요 며칠, 각질 제거, 마사지, 팩 이런 걸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각질 제거랑 팩이랑 이렇게 하고 자려고 합니다. 제가 눈은 제외하고 이렇게 세안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냉동실에 꽁꽁 언 이 재료. 예. 예전에 영상에 보여드렸던 바로 그 도라지예요. 타오바오 중국 온라인에서 내몽고산 도라지를 또 구매를 했어요. 냉동을 시켜서 한 뿌리씩 꺼내서 그냥 물에 흙만 제거하고 바로 갈아버려요. 흙이 조금 남아있어서 깨끗이 안 닦여도 저는 개의치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진흙팩도 하는데 내몽고는 정말 청정지역이고 황사나 뭐 중금속 이런 먼지 걱정 없는 그리고 내몽고가 원래 도라지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내몽고 여행 가면 도라지를 꼭 그렇게 사와요. 뭐 이런 생도라지는 못 가져올 테지만 말린 도라지나를 말려서 짤짤짤짤 이렇게 편을 썰어서 한약재로도 많이 쓰고, 네. 아니면 마시는 차로도 쓰고, 가루를 데워서 먹기도 하고, 네. 저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대량 구매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조금씩만, 몇 뿌리만 사셔서, 냉동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 저처럼 그냥 저렇게 통째로 넣어도 되지만, 우리 깔끔하신 주부님들, 정리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정리를 했는데, 흙만 물에 제거해서 손가락 크기로 잘라놔요. 네, 그래서, 통에 넣고 얼려 놓으시면, 그냥 필요할 때마다 얼음 꺼내 먹듯이 하나씩 이렇게 꺼내시면 돼요. 중국에 중국인 중의사 한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껍질과 뿌리에 사포닌이 가장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으로 쓸 때는 절대로 이런 잔뿌리를 없애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목계까지 다 바르려면은 저는 한 뿌리 정도는 쓰거든요. 뿌리랑 몸통이랑 섞어서 이렇게 다 갈아주시면 영양소가 조금 더 골고루 되지 않을까. 네. 향도 너무 좋아요. 물이랑 섞어서 갈으시면 되게 잘 갈려요. 안 올린 센 것만큼 잘 갈려요. 예전에 올렸던 도라지 팩 영상을 보시고 가장 많았던 질문이 두 가지였어요. 자, 한 가지. 이거는 우리 서양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루는 어떠냐? 네, 사용하면 안 되냐? 대답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도라지 가루를 팩으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만 도라지 차, 뭐 말린 도라지, 한약 재료 이런 것들이 사포닌이 다 그대로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약용이나 아니면 건강식품으로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홍삼, 네. 홍삼 액기스 같은 것도 홍삼에 사포닌도 많잖아요. 건강식품으로 먹잖아요. 홍삼을 어떻게 하고 조리하고 가공해서 이렇게 액기스로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다 먹는 것처럼 저는 말린 것도 상관없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네,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선물 받은 건데 안 먹게 되더라고. 잘 진짜 거의 1년 만에 먹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껍질을 다 까서 시장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그런 깐도라지 어떤가? 우리 주부님들 잘 아시겠지만 소금물 아니면 설탕물 아니면 소금이랑 설탕을 합한 그런 물에다가 도라지를 몇 시간을 쫙 불려 놓으면 나중에 껍질도 이렇게
술술술 잘 벗겨지고, 또 도라지에서 쓴맛이 다 빠져나가서 물이 이렇게 뿌옇게 되잖아요. 삼투압에 의해서 사포닌이 그 소금이나 설탕물로 이렇게 옮겨 붙어서 배출이 되는 거죠. 도라지는 우리가 너무 쓰니까 나물로 먹을 때는 그렇게 쓴맛을 제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포닌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한번 실험해보고 싶으신 분들, 도라지팍을 딱 하고 나면 수축도 되고, 얼굴도 환해지고, 반짝반짝하는 느낌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깐도라지로도 그런 느낌이 충분히 느껴진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물을 조금 넉넉히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도라지가 더 많으면 잘 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1대1 비율로. 제가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게 바로 사포닌 때문이거든요. 충분합니다. 건더기가 없을 때까지 충분히 갈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좀 밀크쉐이크처럼 조금만, 네. 조금 넣어서 일단, 각질 제거제를 먼저 만들 거예요. 한 레몬 10분의 1 조각 정도. 집에 당장 레몬이 없다. 오렌지, 아니면 이런 포도. 모든 과일에는 과산이 있지만, 조금 시큼한 과일에, 그런 과산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곡물가루가 필요해요. 제 생각엔 밀가루, 콩가루, 무슨 가루, 무슨 가루 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강은 쌀 곁가루고, 그거를 섞은 다음에 팔 안쪽에 한번 묻혀서 15분 정도 지켜보세요. 따갑거나 붉어지거나 이런 게 없으면 통과해요. 전자레인지에 물수건을 조금 따뜻하게 데웠어요. 뜨거우면 안 되고 따뜻하면 되거든요. 샵에서도 클렌징을 한 다음에 온스포로 다시 한번 얼굴을 꾹꾹 눌러서 닦아주거든요. 자, 먼저 스크럽을 하실 때는 볼은 누구나 다 민감하고 빨개질 수 있기 때문에 각질도 별로 없고 조금 피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질이 많은 부위 먼저. 일단 턱부터. 볼은 전좀 살살 피해서 그냥 눈 밑에 살살 압력 없이 제가 미간에 각질 잘 쌓여요. 건조하고 인상도 쓰고 표정 근육이 많으니까 또 이거는 바디 스크럽으로 쓰셔도 되고, 이마를 해주시면 이마에 광도 나고, 커밋. 압력 없이 살살살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 1분 정도 한것 같아요. 네, 이렇게 미온수로 한번 헹궈주시면 피부가 좀 반짝반짝하고 더 밝아져요. 그 다음에 바로 남은 도라지팩을 해줄게요. 이게 산성이 들어있어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헹궈서 네, 해주시면 돼요. 콩가루도 괜찮아요. 이 목과 얼굴 전체, 그리고 눈썹까지 다 발라주시고요.
퇴근은 반드시 누워서 하셔야 되고, 15분에서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워있다 돌아올게요. 혹시나 도라지팩이든 뭐든 천연팩을 한 다음에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몇분 이내로 다시 돌아옵니다. 일시적인 반응이에요. 미온수로 세안을 마쳤고, 저는 화장품을 좀 최소한으로만 바르자는 주의예요. 그래서 스킨은 생략하고, 수분크림만. 이거는 피지옥의 수분크림인데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냥 무향, 향이 없어서 구매했어요. 근데 사실 수분크림의 어떤 수분감이 안 느껴지고 그냥 오일리한 로션 같아요. 뭐 제가 제대로 된 수분크림을 사용해 본 적도 없지만 수분크림 하면 왠지 수분감이 많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우리 어릴 때 바르던 그냥 베이비 로션 그런 로션 느낌? 귀 뒤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 뒤까지 이렇게 제품 발라주시는 게 좋죠. 가루이든 센 것이든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